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.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만 번의 법칙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1년 8월 28일입니다.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데는 벌써 긴 소매가 생각이 나던걸요. 어제는 잘 지내셨습니까?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전화기부터 찾습니다. 전화기에 미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나라고 이렇게 뒤져보는데 조금 좀 올랐더라고요.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우리 그 미니스닥의 그 수익이 49%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53%로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. 아, 왜 하루 만에 약 한 72만원이 이렇게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. 72만 원을 벌으려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 달 내내 벌어야 72만 원 아마 채울 것 같은 이러한 참 고액을 하루 밤새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도 이런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20년 8월 5일날인가 시작했던 한국투자증권에서 미니스닥 앱이 설치되는데 힐링 여행자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소개하시더라고요.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들어가기가 참 용이한 이런 게임인 것 같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넣기 시작했죠. 돈이 있을 때는 그저 뭐 한 10만원도 좋고 조금 더 할 때는 20만원도 좋고 또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갈 때는 조금 안 넣고 떨어질 때만 만원씩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왔던 건데 만 1년 되면서 지금 53%까지 수익이 돼서 이젠 종잣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. 종잣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하루에 70만원씩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. 네, 오늘 그 힐링 여행자님 아침에 그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초 속에서도 인내와 또 그 자신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선택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자산가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나요? 보통 일반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블루투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을 들으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댓글 하나를 얹었었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일단 그 저의 그 만 1년 된 계좌 수익, 미니스닥 수익 계좌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자, 마지막 간편 비밀번호. 자, 네, 확인되셨습니까? 네, 확인되셨습니까? 네, 53.17%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한 72만원 정도가 지금 조금 수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정말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이해가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철부어라고 수레바퀴 위에 안에 그 조그만 있는 물 속에서 자라느라고 물 속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붕어에게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할 뿐이지 큰 뭐 냇물로 보내주는 건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? 장자의 그런 말이 생각나는 부분인데요.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. 당장에 발이 얼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선 녹이는 게 먼저잖아요.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건 어지간해서는 참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 비근한 예로 제가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미니스닥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제 주위에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필경. 네. 한 달 전인가 제가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시는 분이 약 한 500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다음에 만났더니 팔아버렸답니다. 네, 주식은 이렇게 각양각색이어서 누가 어느 분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
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고자 하면 좀 내렸으면 좋겠고, 내가 팔고자 하면 좀 올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? 또 내가 팔 때 누가 반가워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, 내가 사려고 할 때 누구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.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싶습니다. 제가 어제 오늘 지금 엔비디아 이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어제 올라간 것이 2.57%가 올라갔어요. 주당 하나에 6,635원이 올라간 걸로 되어져 있고요.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애를 먹이던 거죠. 드디어 어제 3.38%가 올라가서 주 하나당 981원이 올라갔습니다. 지금 평균 매수 단가는 25,740원인데 지금 3만 원이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. 아, 이럴 때 좀 더 샀으면 하는 마음도 들겠죠. 그러나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데 어떠겠습니까? 자, 그리고 스퀘어가 67%, 애플이 32%. 이렇게 쭉 저는 모든 게 낱낱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. 뭐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미국에 있는 주식은 우리 한국 주식하고는 틀리죠.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맨 마지막에 19번째 들어가져 있는 스포티파이 창기에 2,000원어치를 샀던 겁니다. 2,000원어치를 샀던 건데 이것이 마이너스 21%가 돼서 655원이 마이너스는 빼놓고는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. 릴라이 릴리가 어제 내렸네요. 이거 뭐 요거 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. 아이고 좀 내렸네. 아하, 요것도 좀 한번 좀 검토해보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게 또 아주 엄청난 또 저력이 있는 거거든요. 네, 이 릴라이 릴리는 미국의 제약회사로 세계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 및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였으며 주로 정신신경계 약품과 당뇨병 관련 의약품을 생산합니다. 가장 유명한 약은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이 있습니다. 요거를 좀 더 검토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배당도 나오고요. 네,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요거에 대한 것은 그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그 유튜버들이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. 내가 굳이 이 회사의 PER이 얼마고 또 연간 생산량이나 또 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다 계산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다들 그런 걸 다 등록해주고 있거든요. 세상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을 모르는 인구가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주머니에 1,000원짜리 하나가 한 장도 안 들어가져 있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반도 넘는다고 하죠. 직접 세어보지 않았으니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간하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. 우린 이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을 주머니 속에 있는 돈 튀기는 기계를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미처 알지 못해서 편안한 노후와 정말 돈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, 인간으로서의 진짜 자본주의, 진짜 민주주의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내 손 안에 핸드폰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을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계로 돈 튀기는 기계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? 오늘은 이렇게 돈 튀기는 기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2021년 8월 28일을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8월 28일은 국치일이라고 합니다. 1910년 일본 우리나라 한일 합방 되어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어떻게 똑바로 차려서 이스라엘처럼 좀 경제적으로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로 발달해야 되겠습니다. 많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파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